돈도 에너지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금방 돈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이지 않고 생길 때마다 빠져나간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이 가진 기운, 즉 에너지의 질량 때문이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들은 하늘과 나무, 꽃과 바람, 햇빛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고 산다. 만약 대자연이 뿜어내는 광대한 에너지가 없었다면 인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인간은 자신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기에서 기는 개인의 에너지고 운은 복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은 타고난다고 했던 것이다. 기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서 복도 오지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풀이 죽어 있고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올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 사람의 기운은 어디에서 흘러나올까? 곧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곧다라는 말은 대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기운이 뻗쳐 있는 걸 말한다.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몸을 디디고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기운이 생긴다. 땅은 1미터도 못 파지만 하늘은 무한대로 뻗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두고 대나무처럼 고등비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다. 인간들은 잘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꼭 남 탓을 한다. 이런 탁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십중팔구 망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또한 남을 욕하는 사람은 몸속에 탁한 기운이 가득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운마저 다 잃어버린다. 이와 반대로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광대한 에너지의 질량 때문에 운과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말하자면 불행과 행운도 자신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이를 불교적으로 보면 업보이고 기독교로 보면 죄의 지음이다. 남을 욕하고도 잘되는 사람은 아마 전생에 10명의 목숨을 살린 공덕 때문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운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치려면 절대로 남을 욕하지 말고 항상 칭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운과 복을 동시에 갖는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삶이 늘 고단하다면 남을 욕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질이 복도 운도 없어요. 운과 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이다. 그럼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운과 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굳은 마음을 짓고 남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금방 운과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지금 당신 앞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 뒤 묻겠다. 당신은 선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남을 이롭게 하면 선한 것이고 해를 끼치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어떤가? 살다 보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이고 남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 되는 일이 많다. 대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므로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누가 선악을 결정할까? 불교에서는 마음이 선악을 구분한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오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는다는 의미에서는 그 기준이 기독교보다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흡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둘 다 명확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선악의 기준을 가를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가 순간마다 옳고 그름과 선악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의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단지 인간의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을까? 오직 우주를 관할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대자연만이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자연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관할하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치열하게 수행하여 중득한 결론이다. 내가 신불산에 들어가 무당들이 구슬하고 남긴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청소하며 17년 동안 수행했던 이유는 세상을 바꿀 대단한 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몰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기 위해 입산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꽃과 나무들과 온갖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생의 기쁨과 경이를 느꼈다. 그로 인해 삶에 대한 강한 의문이 몸속에서 용수 숨치기 시작했고 그 의문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다. 이처럼 대자연은 내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 되었고 수행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았던 17년이란 세월이 지금은 하룻밤과 같다는 걸 느낀다. 나는 바위 위에서 좌선하면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내 몸을 대자연 속에 맡겨두었다. 그때 나를 치열한 수행으로 이끌었던 갈망은 대자연 속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이것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는 화두다. 또한 수행 중에 내가 끊임없이 부딪힌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심이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내가 제대로만 판단할 수 있다면 생에 대한 명징한 해답이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 우주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깨달았다는 것이 겨우 이것인가? 라고 비웃거나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져서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이 세상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쉬지 않고 움직인다. 따라서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선이요 역행하면 악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맞지 않으면 쉽게 배신한다. 하지만 대자연은 100년, 1000년, 억만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대자연의 진리를 잊고 산다. 내 말의 요지는 인간의 잣대로서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대자연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선악의 업보를 내린다는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인가. 지금 이 순간 대자연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100배 행복해질 것이다.